동거의 덕분에 웃으면서 시작한다. 자, 두 원의 유치한 게 할게요. 헤이. 원이 두 개가 있으면, 오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첫 번째, 요렇게 뭐할수 있고, 만나지 않을 수 있고요. 오케이? 됐니? 근데 만나지 않는데 서로의 외부에 있어요. 그죠? 맞니? 두 번째, 뭐할수 있냐면,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뭐할수 있어? 만나는데, 접하죠. 한 점에서 만나죠. 오케이? 밖에서. 이걸 외접한다라고 그럽니다. 됐나? 세 번째. 이럴 수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됐어요? 두번 만나고요. 네 번째. 이번에도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하는데, 안에서, 그죠? 접하는 걸 이제 내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마지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죠? 이게 총 다섯 가지 상황 아닐까? 돼요? 왜? 왜? 아니! 아니, 뭔, 아! 많이 먹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 아니! 자. 만나지 않는다. 어디서? 외부. 서로 외부에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외접한다. 돼요?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네 번째, 뭐 합니다? 내접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 원이 만나지 않는데,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이렇게 다섯 종류일 거야. 이것까지 동의하시나? 됐죠? 자, 그러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그러니까 5번인지 다섯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맞아? 이 다섯 가지 상황 중 나한테 주어진 걸 보고, 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보고, 그러니까 뭐, 어느 상황인지,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를 일단 고민할 거야. 되니? 자, 첫 번째. 계속하는 얘기가 거리를 보는 거야, 그죠? 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큰 원의 반지름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R 다시라 놓을게. 되니? 첫 번째 상황, D는 뭐보다? R 플러스 R 프라임보다? 그죠? 크다. 맞죠? 맞니? 두 번째 상황. 중심 있고, 요 길이가 D야. 되니? 요 길이 R, 요 길이 R다시죠. 뭐라고 얘기할래? 그렇지. D는 R 더하기 R 프라임이랑 같습니다. 그죠? 됐어요? 세 번째는 얘는 어떻게 할래? 이게 D고요. 되니? 요게 R이고 맞죠? 요게 R 프라임이야. 이걸 어떻게 묘사할래? 식으로? 네? 아니, 직각 아니에요. 아니요. 네. 피타고라스 아닙니다. 피타고라스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직각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아, 지금 혜성이가 얘기했어. 직각이 아니에요? 이랬는데. 자, 헤이. 당연히 D가 뭐보다는 R 더하기 R 프라임보다는 작죠? 이번에. 삼각형을 이룬다면 다시? 두 개의 차보다는 크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 이렇잖아. 맞죠? D와 R과 R 프라임. 맞습니까? 자, 얘는
이게 D였으면 다시 이게 R이고 요게 R'이죠. 이번에 뭐가 됐던? D가 R-R'이랑 같았던. 돼요? 마지막 얘는 뭐 중심 이렇게 있고 중심 이렇게 있었으면 그죠? 요 D가 R 빼기 R'보다도 작겠죠. 당연히 0보다는 클 거고. 맞나? 0보다 커나 같아도 되겠다. 그죠? 하필 뭐였다는 두 원의 중심이 같았을 수는 있죠. 동심원이었을 수는 있죠. 됐나?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떤 관계인지는 뭘로 판단한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됐니? 플러스 두 원의 반지름들의 합 또는 차의 관계로, 대소관계로 확인합니다. 됐어? 근데 꼭 이렇게 안 봐도 돼요. 또 하나 보는 방법이 있어. 잘 봐. 두 원에, 이제 뭘할 거냐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 첫 번째.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죠? 두 번째.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됐나? 세 번째. 이렇게도 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접했다. 마지막.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아! 승현이 잘못했어, 내가. 됐죠? 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을 몇개 그릴 수 있어? 네개 아니야? 네개 아니야? 자, 공통 접선이 몇 개? 네 개입니다, 그죠? 됐어? 근데 여기서 이 공통 접선이 요렇게 둘에, 오케이? 봐봐. 공통접, 얘는 두 원의 위에 존재해, 그죠? 혹은 둘 다의 아래에 존재해요, 그죠? 오케이? 요런 접선을 뭐라 부르냐면, 공통 외접선이라고 합니다. 두 개요. 맞죠? 자, 공통 넷, 얘는 그럼 이제, 하나는 위고 하나는 아래. 그러니까 서로를, 둘 사이를 관통하는 건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공통 원은 내접선도 몇 개? 두 개입니다. 됐어요? 자, 얘는 이제 몇 개? 세 개. 요거 하나 있죠? 아니? 요것도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 하나 있죠? 더 없죠? 맞죠? 자, 이번 몇 개? 세 개. 외점 몇 개? 두 개. 내점 몇 개? 한 개. 됐나요?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요거 하나? 그죠? 요거 하나. 맞아요? 두 개고, 외점 몇 개? 두 개. 내점 몇 개? 영 개. 됐어요? 자, 얘는? 요거밖에 없죠. 맞아요? 두 개, 아니 한 개. 뭐? 외접 한 개. 내접은 영 개. 됐죠? 얘는 영 개. 됐나요? 자, 공통 접선의 개수로 위치 관계를 판단하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공통 접선의 개수에 관한 정보를 줄 거라는 거야.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그걸 보고 다섯 개의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추론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겠죠. 그 그림 그려서 무언가 문제들을 해결하겠죠. 됐나?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볼 그림은 이제 1번 그림이야. 1번 그림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봐. 만나지 않을 때, 외부에 있을 때, 즉, 구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되니? 자, 요 그림에서 뭘 묻냐면, 이거 전에 한번 살짝 했었는데, 첫 번째 이걸 물어요. 네, 내가 미안해.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드니? 그래도 되겠니? 됐다. 자, 외접하는 직선이다. 외접선이다. 뭘 물을까요? 아니요. 여기를 물어요. 여기를 뭐, P, 여기를 Q라고 하면, 첫 번째, 공통 외접선의 길을 물어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기억나나? 등산 거에서 했었어요, 그죠? 자, 일단은 요게 직각, 여기도 직각 맞죠? 그리고 요 길이가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D라고 한다면 여기서 뭘 해버려? 요렇게를 가버립니다. 야, 요렇게를 가버립니다. 뭐 하도록? 평행하도록. 그럼 지금 여기가 직사각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6일이랑 6일이랑 같아요, 그죠? 맞아? 헤이. 이게 R이었으면 이게 R'입니다. 됐어요?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돼? R 빼기 R' 되나요? 내가 구할 별이죠.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별은 뭐가 됐어? 루트? d제곱 빼기 r 빼기 r'의 제곱. 왜? 여기서 피타고라스.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요게 별이고 요기도 별이죠. 끝났죠? 되셨나요? 예. 쉽다, 그지? 김치원 안 했다고 이걸? 또 뭘 저렇게 먹으면서 대답하는 거야? 헤이. 두 번째, 공통 내접선의 길이도 묻습니다. 아, 야마도라. 아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아까 아까부터 그거 안 되잖아. 그 기능으로 바꿔준 사람이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진짜 죽는 거지? 아, 어떤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무슨 머리 머리 진짜 대여 지금 머리 위치 못 보내는데요. 그쵸? 잘했어. 그쵸? 생각해서 그, 뭐, 영감의 셈인가? 네. 거기서 이 능력을 얻은 거니? 많이 가라.
자, 이번에도 요 길이를 묻는데 빨리 중심과 연결하시고요. 중심과 연결합니다. 돼요? 이번엔 구원의 중심. 야, 윤혜성 웃지 마. 이게 이러면 되더라고. 아이. 아, 앱. 이렇게 대충 놓읍시다. 헤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 얘를 이번에 연장선을 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버려요. 되니? 그러면 요게 R이었으면 요게 R다시 여기도 R다시죠. 요 길이랑 같죠. 내가 구할 건 이제 이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쓸수 있죠. 이번에 내가 구할 별은 루트 D제곱 빼기 R 플러스 R 프라임의 제곱입니다. 됐어요? 자, 뭘 물을 거라고? 공통 외접선의 길이 또 공통 외접선의 길이. 될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묻는 건요 그림에서 되게 많이 물어요. 요 그림에서. 오케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되니? 보죠. 두 점에서 만날 때. 원이 두 개가 있었어. 뭐야? 아니야. 나 야, 두 원이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났어. 뭘 물을까요? 아니요. 겹치는 부분의 길이? 첫 번째, 이거 물어요. 공통 편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공통현의 방정식에 대해서 물어요. 얘도 직선이잖아. 맞니? 자, 어떻게 구하냐면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 한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었다고 합시다.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되니? 다른 한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합시다. 되니? 저 빨간색 공통현의 방정식은 두 식을 모아면 돼. 빼면 돼. 그냥. 되게 간단하죠. 그죠? 죽을 거고요. 그죠? 맞니? A 빼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빼기 B 프라임 X. 아, B 프라임 Y 더하기 C 빼기 C 프라임은 0. 이라고 쓰면 그냥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서 뭐도 물어. 공통현의 길이도 묻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 중심이 있었으면 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했지. 맞니? 빨간색을 구했다 치면 요 길이가 반지름 R이잖아. 야, 씨. 아, 왜 이러는 건데?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딱그 점을 왜못 맞추게 하는 거야? 아니, 몰라. 자, 요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잠깐만. 여기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이게 나오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요 길이랑 같죠. 피타고라스 해서 두배 하면 되죠. 맞니? 자,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현의 방정식부터 구하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죠. 많이? 두 번째, 중심으로부터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점짓거리라고 할게요. 됐니?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공통의 길이. 피타고라스에서 두배 하면 되겠죠. 맞나요? 되셨습니까? 네. 자, 또, 두 번째, 또 묻는 거. 또 묻는 거. 뭘 묻겠니? 얘네가 문제를 낼 거라면. 뭘 물을까? 이거 물어요. 그 중학교 때 많이 물었죠? 그죠? 부채꼴. 근데 그러려면 저 각을 잡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각을 줬는데 고등학교 때는 저 각을 잘안 줘요. 오케이? 뭐 특수각이라면 주겠죠. 그러니까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보다는 뭘 묻냐면 봐. 이 점과 이 점이 있어, 그지? 두 원의 교점이야, 그지? 맞니? 네. 자, 저두 점을 지나는 원은? 저두 점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일단 잠깐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은 우리 눈에 보여, 그지? 일단 저두 개가 있어. 말고도. 말고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죠. 맞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무수히 많아. 되니? 됐어요? 자, 원래, 원 하나를 특정할, 자, 헤이, 봐봐. 직선 하나를 특정하려면 점이 몇개 필요해? 두개 필요해, 그지? 맞아? 원 하나를 특정하려면 점이? 세 점이 필요해, 세 점이. 아니, 생각을 해봐. 이한 점을 지나는 원은 졸라 많지 않을까? 맞지? 당연히 반대, 마찬가지로 두 점을 지나는 원도 무수히 많지 않아? 그지? 맞아? 뭐 이렇게도 있을 거고. 맞잖아. 원 하나를 결정하려면 점이 몇개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해. 그리고 그세 점은 한 직선이 있지 않아야 돼. 될까요? 되니? 자, 그러면 나는 잠깐만. 원 하나를 특정하려면 점이 몇개 필요하다고? 세개 필요한데 나한테 지금 점몇 개밖에 안 줬어. 두 개밖에 안 줬지. 맞아? 그럼 딱 하나로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됐어? 자. 구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세요. 이렇게요. 마치 뭐처럼, 항등식처럼. 그러니까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니까. 아니야, 너 이해하지 마. 자,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원의 방정식의 교점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뭐, 공통근이야, 그지? 이 교점들은. 그지 않냐? 이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죠? 오케이? 맞니? 그리고, 그치?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곱할 K를 주는 거죠. 우리 왜? 아, 이건 너무한데? 우리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점을 지날 때 하나가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었으면 다른 하나가 예였으면 맞니? 이렇게 썼다고. 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점이 2점이잖아. 근데 2점을 지난 직선은 무수히 많거든. 맞잖아. 직선은 점만으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K배를 해주는 거죠. 그치? 그럼 일단 함등식에 의해서 K가 뭐든지 간에 얘와 얘를 모두 만족시켜. 맞죠? 얘는 0이고 얘는 0인 2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K배를 해주는 건 그치? 그거에 하나가 아니라 졸라 많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와 얘의 교점, 그러니까 공통인 해를 지난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이제 K배를 해주는 거죠. 그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죠. 오케이. 됐나? 근데 확실한 건, 헤이, 요렇게를 세우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중요한 건, 이 원의 방정식은요, 봐. 요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b-y 더하기 c-는 0이야. 되니? 여기서 이렇게 원방을 세우면요. 오케이? 저두 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설명할 수 있는데 딱한 가지만 표현을 못 해요. 누구? X. 이런 질문. 아니야! 얘는 표현할 수 없어요. 오케이? 얘 빼곤 다 표현 가능해. 자, K가 0면. 얘 되잖아. 그치? 근데 K가, 그러니까 K가 0이 아니어도 얘는 표현을 못 한다는 거지. 됐나? 쟤 빼고는 다 표현 가능한. 오케이? 헤이. 그럼 여기서 좀더 나가서. 가. 구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있을 거 아니야? 원중 넓이가 최소인 원은 뭘까? 다시. 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났어. 2점과 2점을 지나는 원중 넓이가 가장 최소인 거? 누구? 응? 동거를 크게 얘기해줘. 뭐라고? 그치. 이게 최소겠죠. 될까요? 요게 지름이었을 때. 이게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놈. 될까요? 네. 됐어요? 그리고 그럼 저 넓이도 구할 수 있겠다. 공통연의 길이가 곧 뭐가 될 거니까? 지름의 길이가 될 거니까. 파이 알 제곱 할수 있겠죠? 맞니? 마찬가지로. 자, 그럼 여기서 좀더 나갈게. 한 원이 다른 원을 2등분했대. 두번 만났어. 오케이? 근데 다른, 한 원이 다른 원을 2등분했대. 봐. 그건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좀더 나가면, 얘랑 얘가, 지름, 이 작은 원의 지름의 양끝이었던 거 아니야? 맞지? 맞아? 자, 이걸 어떻게 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래? 이게 지름이 양끝점이면 되는 거잖아. 맞아?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늘 어렵나 본데? 오늘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 되게 간단한데? 이게 공통현이지 어쨌거나 공통현이 뭘 지나? 그렇죠. 이등분되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두개 빼면 된다면 공통현이 공통현 직선이 뭘 지난다고? 이등분되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될까? 그러면 이 공통의 방정식에다가 이 중심의 좌표를 때려 넣으면 무언가 나오겠죠. 지나는 건, 그 좌표를 지나는 건, 그 x 값, y 값을 대입하면 그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됐나? 되십니까? 문제를 좀 봐줄게. 아, 여기가 꽤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잠깐만. 뭐가 안 해줘? 그래, 오늘 하기로 했잖아. 네. 아이. 가보죠. 이것부터 볼게요. 그냥 봐! 화면 보면 되잖아. 이 원의 둘레를 뭐 했대? 이등분했대. 그러면 이 상황이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등분했다는 게. 이등분했다는 게. 공통현이 뭘 지났다?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났다. 그죠? 이등분된 직선에. 이등분한 원에. 됐습니까? 졸지 마라! 야, 그러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있잖아.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볼까? 두 개를 빼면 된다면. x제곱, x제곱 줄 거고, y제곱, y제곱 줄 거고, a-2x 더하기 4y 빼기 3a 플러스 2는 0. 됐어요? 됐니? 얘가 뭘 지나? 중심을 지난다며, 그지? 누구의? 이등분되는, 요 새끼. 얘 중심 뭔데? 마일 콤마 1 아니야? 맞죠? 마일 콤마 1을 지난대. 그럼 마일 집어넣어. 마이너스 a 더하기 2, 더하기 4, 빼기 3a, 더하기 2는 몇? 0. 맞습니까? 그럼 4a는 뭐니까? 8이니까 a는 몇? 끝났죠? 간단하죠? 됐나? 공통현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그 중심을 때려 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야? 맞죠? 중심이 어렵지 않았고요, 그죠? 완전 제곱하는 건데, 뭐. 그죠? 자,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AB라고 할 때,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는 P,Q래. 100PQ를 구해달래요. 잘 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두 원이 만났다고 합니다. 요점 A, 요점 B였어. 공통현이 이렇게 있었죠? 요 중점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되니? 저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저 AB 방정식. AB 방정식은 어렵지 않아요? 두 개를 빼면 되죠? 4x 플러스 2y 넘어가면 플러스 1은 0. 맞죠? 중심이랑 어떻게? 이렇게를 가야죠. 왜? 여기서 보면 이렇게도 중점이고요, 그죠?
이렇게도 중점이거든. 두원 입장에서 둘다 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현이기 때문에, 그죠? 맞니? 됐어요? 자, 그럼 이두 원의 중심이 뭔데? 하나가 0,0이고, 졸지 마라! 2,1이고, 맞습니까? 얘는 그러면 기울기가 몇 자리? 몇 자리? 2분의 1자리, 맞습니까? 그럼 y는 2분의 1x잖아. 이 새끼와 이 새끼의 만나는 점 아니야? y자리에 2분의 1x 집어넣을까요? 그럼 4x 플러스 x 더하기 1은 0. 그죠? x는 마이너스 5분의 1 됐죠? y는 마이너스 10분의 1 됐어요? 끝났죠? 요점 뭐라고?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됐죠? 2 곱하면 50분의 1이니까 2네요. 그죠? 되십니까? 오케이. 자, 얘도 볼게요. 자, 두 원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 플러스 2,1을 지난대요. 두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몰라. 요점과 요점이 있었겠지. 개 플러스 2,1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났다는 얘기 아닐까? 맞아? 뭐 그런 상황이야. 그럼 그 원의 중심 뭐 얘기를 했어요. 잘 봐. 이렇게 하는 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뭐야? 이렇게 쓸수 있다는.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되니? 자, 근데 얘가 뭘 지난대? 2,1도 지난대, 그지? 그러면 2,1을 넣으면 4 더하기 1 더하기 12 빼기 3 더하기 7은, 맞아? 아, 더하기. 4, 1, 5니까 3. 3K가 몇이었대? 0이었대, 됐죠? 자, 3K는 몇이래? 이거 계산하면 몇이니? 21인가요? 마이너스 21인가요? 맞죠? 아니냐? 맞지 않아? 맞잖아. 아이씨, 나보다 느리면 어떡해. K는 몇? 마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빼기 3y 더하기 7 마이너스 7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지. 자, 이것 좀 정리 좀 해볼게.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y제곱 더하기 6x 빼기 3y 10, 21은 0 됐죠. 플러스 14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60 가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y 더하기 2분의 7은 0. 아니다, 마이너스 2분의 7은 0. 됐나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원 맞죠? 원의 중심 어떻게 돼? 완전제곱 2분의 1, 완전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돼요? 될까요? 됐니? 얘가 어디 위에 있대? y는 ax 플러스 2 위에 있대. 그러니까 집어넣죠. 마이너스 4분의 1은 2분의 1a 더하기 2 됐죠. 2분의 1a는 마이너스 4분의 9, a는 마이너스 2분의 9 답이네요. 됐나? 예. 아니 그냥 잠깐만, 어려운 거한거 없어. 계산이 좀 귀찮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뭐 했어? 일단은 식 세웠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저렇게 생겼다며. 내가 아직 뭘 몰라. K를 모르니까 이 점은 좋겠죠. 또 하나 더 있어. 저 점도 지나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 대입해서 K를 잡았죠. 됐니? 그리고 다시 K를 대입해서 원방을 정리했어요. 오케이? 그냥 연립이야, 그냥. 시킨 대로. 됐니?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잡는 건 그냥 완전제곱꼴로. 그래서 또그 원의 중심을 y는 ax 플러스 2에다가 대입한 거죠, 그냥. 생각보다 그냥 단순해. 단순한 얘기야. 그지 않을까? 아, 그지 않아? 아니야? 아니라고? 자, 여기까지는 합시다. x 제곱 더해 y 제곱 마이너스 36은 0.
그리고 예.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야. 뭐라고? 잘못한 게 맞니, 너네? 자, 이렇게 있으면 두 원의 교점을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원중 넓이의 최소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건 뭐라고? 그렇지, 요렇게가 되는 거. 지름의 양끝점이 딱 요점인 거. 됐나? 그럼 나는 이 공통면에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잖아. 그럼 파이 알제곱 하겠죠, 또. 야! 박스. 됐어? 그럼 잠깐만, 그럼 이 공통면의 길이를 구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로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럼 공통면의 방정식부터 구합시다. 요 방정식은 두개 빼면 된다 그랬지? 4x 빼기 8y 빼기 36은 0 맞습니까? 40 까면 4x 빼기 2y 빼기 9는 0 맞아요? 얘부터 중심 몇 가지? 0,0까지 거리. 중심 0,0. 이 몇이야?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9야, 그죠? 그럼 루트 5분의 9야.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9야. 맞죠? 그리고 요 길이가 몇인데? 반지름. 6이잖아. 맞나? 피타고라스 쓰겠죠? 예제곱 빼기 예제곱. 36 빼기 5분의 81. 맞나? 5분의 180. 맞나? 빼기 80이니까 99 맞나? 루트 씌우면 되겠죠? 요 길이지. 맞아? 저게 반지름이라며. 맞아? 내가 구할 빨간색에. 그럼 파이 알제곱이니까 5분의 99 파이. 30. 됐나? 됐습니까? 원방 엔진.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는 알겠죠? 다 끝내셔야겠죠? 원방 끝낼 겁니다. 알겠죠? 네? 지금 빨리 끝내세요. 네. 빨리 하세요.